피아지오, 베스파, 아프릴리아. 아프면 돈 깨지는 애들만 모아놨네. 오, 아니야. 비아 발언 아니에요. 아, 어! 미쳤다! 돌았다, 저거! 나 놀랬음. 안녕하세요, 솔입니다. 요 앞에 요 차가 갑자기 확 끼어들어가지고. 아니, 차 막히는데 왜 그렇게 빨리 가냐고. 이씨. 깜짝 놀랬습니다. 영상이 찍혔을려나 모르겠네. 날씨가 간만에 좋아서 나들이를 가려고 바이크를 타고 나왔습니다. 저녁에 또 출근합니다. 요 한동안 날씨가 추워가지고 영상 찍는 거를 게을리 했더니 탈 일이 잘 없었어요. 게을리 한 게 아니고 변명 아니고 출근을 4시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멀리는 못 가고 가까운 곳 위주로 발리를 가려고 그냥 왕복 시간으로 한 2시간? 뭐 편도 1시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서 정한 장소가 기장에 위치하고 있는 죽상성당을 가려고 합니다. 드라이브 코스라 하기엔 조금 애매하고 와, 꼭 가야 한다 정도는 아닌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잖아요. 아마 드라마 촬영지로 알고 있기는 한데 외관 모습만 보면은 좀 예쁜 편이라 사진이 예쁘게 나옵니다. 사진이 예쁘게 나오려면 장비를 입어야 되는데 아직 조금 쌀쌀한 것 같아서 그냥 따뜻하게 입는 걸로. 30분, 40분 정도를 타야 되기 때문에 이어플러그를 하고 왔어요. 대기음 때문에 좀 장거리 타다 보면 귀가 아프거든요. 제 기장을 갈 때 해운대 쪽을 경유해서 가는 것보다 반송기장 쪽으로 가야 좀 더 가깝습니다. 이쪽 길이 차가 많이 안 막혀서 다니기에 더 편합니다. 지금은 20회전. 해운대 빨간 떡볶이집을 들렸다가 오는 길인데 저장을 안 누르는 바람에 영상이 다 날아갔어요. 아 진짜 김 다 빠진다. 아 이게 뭐람. 오는 길에 배가 고파서 해운대 빨간 떡볶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생활의 달인에 나왔던 곳이고요. 제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서 운영하시는 곳인데 맛집이라서 재료 소진 시 문을 닫아요. 제가 갔을 때는 양이 별로 없었고요. 일단 포장을 해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. 해운대 쪽은 제가 일단 길을 잘 모르는 편이라서 뭐라 이렇게 지리 설명을 해드리기가. 어떻게 그걸 다 날려먹을 수가 있지? 아 완전 바보 같다. 아 진짜 뭐 별거 없는 영상이긴 한데 일단 씹히고 막 잘리고 저장 안되고 막 그러면은 아마 촬영해본 사람들은 다 알거야 얼마나 짜증나고 속상하고 슬픈지. 화풀이 할 데도 없네 내 탓이니까. 완전 시무룩한 목소리겠다. 이어백에 떡볶이를 넣어놨더니 등이 따뜻하다. 이런 건 좋네. 아까 떡볶이 집에 갔을 때 할머니가 오토바이 타고 오길래 남자가 들어온 줄 알았대요. 어? 여기 오토바이 매장 하나 생겼어. 피아지오, 베스파, 아프릴리아. 아프면 돈 깨지는 애들만 모아놨네. 오 아니야. 비아 발언 아니에요. 비싼 애들. 비싼 애들 아프면 돈 많이 깨져요. 매장 깔끔하게 좋다. 빨간 떡볶이가 맛있는데 영상이 잘려서 보여줄 수가 없네. 어떡하노. 바이바이.